저희가 오늘 일련의 사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늘 네. 그 윤석열 선대위 해산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의원님의 좀 정치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선대위 해산 기자회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김종인 그 전 총괄본부장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선 네네. 그 윤석열 후보의 오늘 선대위 해체. 네. 그리고 쇄신안 발표는 있었는데. 네네. 이건 김건희 씨 사과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남편 사과였다면. 네. 오늘 그 기자회견은 네네. 헛다리 기자회견이었다. 헛다리 기자회견.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당에서는 뭐 남의 다리 긋기 처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헛다리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식당이라면 네. 손님이 끊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식당 주인하고 주방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근데 홀 서빙하는 사람들만 지금 바꾼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은 식당 주인하고 주방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대위를 선대본부로 개편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간판 크기만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선대본부장 임명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정작 본부장 리스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답도 없고, 네네. 가족 문제, 또 후보 교체 문제, 이걸 기자들이 오늘 25명이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네. 국민들께 알아서 맡기겠다, 뭐 이런 거예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예.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전혀 정확하지 않은 대답, 헛다리만 지금 긁은 꼴이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핵관을 뭐 뒤로 물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가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윤핵관이 윤뇌관으로 바뀔 거예요. 윤뇌관? 네. 예, 신선한데.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가 그, 윤핵관인데. 네. 왜냐면, 윤석열 후보는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뇌를 또 지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뇌를 지배하는 관계자. 예. 그럼 윤핵관이거든요. 예. 근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윤핵관만 없어지지, 그 사람이 그대로 또 윤뇌관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네, 네.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없고 김종인도 날아가고 이준석도 돕지 않고 하니까 네. 결국 의지할 사람들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겉으로는 내치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윤뇌관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또 활동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뇌관은 또 언젠간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뇌관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거는 다른 사람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후보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 자체의 실언, 그리고 네.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 언행들, 태도들, 네. 이런 게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매는 지금 뭐냐면 선대위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곤장 대신 맞아주는 내품 파리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돈 받고 대신 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선대위 사람들은 그냥 매품팔이가 된 거죠. 후보가 먹을 욕을 본인들이 네. 욕을 먹고 네. 후보가 맞을 권장을 본인들이 대신 맞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내가 매품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결국 후보 역량이 미흡했고 네네. 처갓집 비리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 이준석 쫓아내고 그러면 대선을 포기하는 거고 진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자회견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네. 윤석열 저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게 없으니까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봤을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2030을 뭐 주요하게 등용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2030 세대가 선대위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후보가 2030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대학 1, 2학년생들이 졸업할 때 되면 구직 앱이 생길 거다. 네, 네.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 하니까 떨어지는 거고. 지식백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e스포츠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이 가능한 정도의 해박한 지식이 있잖아요. 네, 네. 3프로TV에서 또 주식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30이 떨어져 나간 거지. 2030이 선대위의 핵심
간부가 아니라서 요직에 안 앉혀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이것도 진단이 잘 못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후보가 무식하고 무례하고 실력이 없고 정보도 떨어지고 정서 감각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선대위가 뭘 잘못해서 메모드급이라서 그랬다. 그거는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뭘 잘못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김건희 기자회견을 보고요. 이거는 네. 남편에 대한 사과다. 그래서 네. 진짜로 기사들이 그다음에 남편의 어떤 사과를 하는데 왜 집에서 하지 여기서 하냐라고 하면서 네네. 사실상 지금의 이 사태도 김건희 네. 사과나 그거는 오히려 역풍맞은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도 네. 우리 이 정청래 의원님이 보실 때 윤석열 기자회견은 사실상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건 다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비 판문을 냈어야 돼요. 네. 대국민 사과문이 아니라 네. 선대 해체가 아니라 네. 근데 자비판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러저런 부실만 뭐 얘기하고 선대 해체한다고 아니 선대위를 해체하면 선대 본부하고 선대 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대 위원장이 없으면 선대 본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카드 돌려막기처럼. 네. 의원님, 카드 돌려막기 괜찮네. 중요한 거 네.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 타켓은 이준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네. 도와주겠다고 온 김종인도 못 품고, 네. 이준석 당대표도 못 품고.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국민을 품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좀 황당했던 것이, 네. 제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맞아요, 시간을 아니, 달라. 지금 제게 대선이 지금 두 달 앞에 있는데 예, 예. 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멘트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거 저 의원님 그거 무슨 뜻으로 봤어요? 예, 판이 튀는 것처럼 이거 엉뚱하게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예요? 갑툭튀. 저에게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랬어요. 네.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초보 운전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연습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더 시간을 달라고 공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인은 나는 대통령 자격이 없소이다 하는 말을 한 거라는 다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안 되니까 시간을 달라. 그거 진짜 아니, 준비가 지금 아주, 됐고, 진짜 준비 안 된 사람이 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사실상 그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시사타파TV 우리 네. 회원들에게 오늘 올해 2022년 새해 첫 인터뷰였는데 네. 덕담 한번 해주시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언론에서는 이제 김종인과의 이제 홀로서기를 했다 네. 기사도 나오던데 네네. 저는 홀로서기가 아니라 그 윤석열 후보 두 발로 서기를 해도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왜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이런 걸 하냐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현수막에 깊이 반성합니다. 이게 여의도에도 이제 붙어 있던데. 네네. 진정한 방송은 뭐냐면,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애초에 김종인 투호 선생은 네. 킹메이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지난 대선 때는 본인이 출마했다가 접고 안철수 지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아니라 킥메이커다. 킥, 예. 네.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가 결국 둘이 결별의 순간이 온 거죠 지금. 네네. 그렇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절대로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갔으면 좋겠고. 네. 이종훈 PD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창시한 철학 사상 아세요? 아. 뭐 사케이즘, 삼더이즘. 삼더이즘. 예.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네네. 그래서 정청래가 창시한 이 삼더이즘 철학사상으로 똘똘 뭉칠 때다. 네.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완주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여론이 지지율 많이 차이 나고 하면 여기저기서 언론에서부터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오면 후보 스스로가 사퇴하는 날도 저는 과연 윤석열이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보니까.
본인은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네. 본인이 또 그만두면 뭐 또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다리에 힘 빠진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후보 교체라든가 네.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그 여론조사도 안철수가 높더구만요. 거기에 계속 시달리면서 네, 네.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게 원래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초딩 수준이 지금 대학 수능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네. 안 될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차근차근 공부를, 단계를 밟아서 해야지. 네. 홍준표 대표한테 가짜뉴스라고 홍준표 대표가 밝혔지만, 윤석열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올라라고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는 뭐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홍준표 유승민이 실제로 김종인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김종인 뭐 김한길 김병준 이런 사람보다는 실제로 2등 3등 4등 한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안 보여요. 왜 그런 거예요 의원님 저쪽은? 윤석열이 될 수도 없고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 뇌피셜로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찰떡선대위가 된 거고 거기는 네. 콩가루 선대위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콩가루는 뭉치는 게 아니라 분산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옆에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또 2030을 또 전면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윤핵관의 아바타를 세우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 네.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정청래 3더이즘 철학으로 뭉치고요. 네. 대선을 승리하면 그때는 이제 4K즘으로 가야 됩니다. 네. 3월 10일부터. 의원님은 요즘 3K. 의원님이 e스포츠 그거 잘 하고 계시죠, 요즘? e스포츠가 정식 체육 종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네. 이제 프로게이머들 국군 상무팀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후보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30의 지지율 역전도 어떻게 보면 참 이런 e스포츠의 역할도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스포츠 그다음에 뭐 그 지식백과 그리고 이제 후보가 또 직접 게임도 해봤고, 네. 근데 저쪽은 또 뭐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또 막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많이 모르죠. 네. 인문적 사고와 교양이 가장 떨어지는 역대 후보 중에 한 명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약체 야당 후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